예, 산승과 함께하는 불자님들, 친구님들 반갑습니다. 산승은 지금 경상남도 울산 광역시 태화강 그 주변에 있는 태화로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태화강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산승은 그 부산 오륙도에서 이제 그 해파랑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그 태화강 그 지방 정원이 참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지금 산성이 주변을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태화로 앞에 이제 태화대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그 주변으로 해서 한번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 지금 태화로 앞에 들어간 입구에 지금 보니까 태화교를 지나기 앞서서 참 이렇게 그 입구에는 태화교 건너기 전에 비가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참봉 이공만명 영세불망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비석은 옛 태화로부터 곁에 울산 홍교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그 사료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교는 맑은 계곡 및 좁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무 지게처럼 생긴 아름답고 정교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다리로서 한국 돌미학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 구조예술품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홍교는 보성, 벌교, 홍교, 보물 304호 어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수 홍국사 홍교 보물 563호, 보성 육종정 홍교 보물 1337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국가 지정을 받은 그 보물이 되었습니다. 비문에는 옛 태화로 곁의 그 태화로는 강폭이 좋고 물이 함유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건너기가 어려우므로 이만영 공이 백성들을 위해 태화로 앞머리에 홍교를 만들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 영세불망비는 고을 사람들이 참봉 이만영 1708년에서 1784년에 참 이렇게 태어나셔서 입적하신 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자는 뜻으로 홍교의 앞머리에 참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을 태화로 복원공사로 이 자리에 옮겨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전해지네요. 이렇게 그 비가 2014년 5월에 여기에 비를 옮겨서 이렇게 참 모셔졌군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태화로에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 가운데 여러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태화로 앞에는 태화교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가운데 많은 차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그 태화강 그 주변으로는 이렇게 물이 맑은 물이 흘러가는 가운데 작은 선착장도 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태화로에 들어가는 입구에 정문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그 산승에게 이렇게 또그 도움을 주실 울산 광역시 그 문화관광과 해설사로 계시는 윤주영 그 선생님을 모시고 태화로에 대한 그 역사 깊은 그 내용과 주변의 그 풍광들을 안내를 받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울산 광역시 문화관광과 해설사로 계신 윤주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주 그 참, 이렇게 뜻깊게 인연이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그 산승이 그 전하는 그 영상 속에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그 태화로에 대한 그 역사와 주변 풍광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화루는 예. 서기 643년 예. 신라 선덕여왕 12년입니다.
예. 그 무렵에 신라의 어떤 국력이 조금 그 약간 쇠약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네. 선릉 여왕께서 당나라에 네. 공부하러 가 계시는 자장율사를 예. 이제 가신 지 공부를 하러 가신 지 7년이 됐습니다. 그때 그 불러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달라. 예.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불교의 힘을 빌려서 예. 해달라 하는 어떤 그런 지시를 내려서 자장율사께서 돌아오시면서 예. 부처님 진신사리 백과를 가져와서 예. 3분의 1은 경주 황룡사, 예. 3분의 1은 여기 태화사, 예. 3분의 1은 그 양산 통도사에 모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모신 그 흔적이 예. 그 물론 양산 통도사에는 지금도 금강계단에 그게 모셔져가 있는 것이 있고, 예. 그다음 여기는 그 추정이지만은 예. 여기서 발견된 그 태화사지 12지신상 그 사리타 거기에 모셔졌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리탑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태화사라는 그 절은 없지만은 그 태화사 경내에 있었던 그 누각으로 보여지는 것이 예,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한번 그 아름다운 그 자료와 역사를 한번 그 상세하게 한번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자, 한번 예, 이쪽으로 올라가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아, 경내가 아주 주변으로 이렇게 잘 정리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참 이 주변에 오면서 보니까 그 주변에는 그 이제 지방 정원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 태화강. 태화강 지방 정원이 예. 요 지척에 있죠. 예, 예, 예. 그 심리 데스프로 유명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참 오늘 그 자리하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그 무궁화 동산하고 그 이제 그 물길 따라서 주변을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태화로에 들어가는 입구에 예, 아주 그 참 아주 멋지군요. 이거 많은 그 참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태화로를 짓기 전에는 예. 여기에 옛날에 예식장 커다란 예식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예식장과 그렇군요. 상가 건물들도 있고. 예. 아유 이게 무슨 도마뱀? 예, 여기 이렇게 도마뱀이 있습니까? 어우 이 귀한 예. 이 부분에 지금 환경이 좋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예. 아유 이렇게 그 행운입니다. 아 도마뱀을 만났고요. 여기 예. 그 예식장을 그 보상을 하면서 뜯어내고. 예. 그 유적 조사를 하고. 예. 그래서 여기에 결국 태화로가 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해서 지었는데 큰 돈을 SOIL에서 기부를 해줘가지고 아이고, 큰 역할을 예. 해주셨고 전체 이 그 태화로를 짓는 데 들어갔는 돈은 자그마치 506억이 들어갔어요. 아이고야. 506억이 들어갔는데 예. 그 돈의 값어치를 따지면은 네. 어마어마한 돈이겠지만은 예. 여기에서 이 건물은 태화루는 어떤 역사적인 그 유적으로서의 어떤 값어치도 있지만은 울산 시민이 예. 그동안에 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했는 그 노고에 보답하는 그런 예. 차원에서 아주 좋은 휴식 공간으로서 아, 그렇습니까? 또 한 자리를 차지했는 예. 그런 그 의미도 있습니다. 예. 예, 보니까 그 태화강을 그 끼고 있는 아파트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다 가까이 이제 인근에 밀집해 있는데 예, 여기에 그 아주 커다란 그 예식장이 하나 있었군요. 예, 저 울산 대공원 예, 예. 저쪽에 가면은 저 앞에 보이는 예. 태화강 지방 정원보다 예. 훨씬 더 큰 그 울산 대공원이 저쪽 남쪽 편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는 SK에서 SK에서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 그 공원을 또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예, 기부를 했군요. 예. 그런 예. 것도 울산에는 예. 그 기업체하고 예. 그 울산 시민하고 이렇게 예.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가 있는 아주 좋은 어떤 모범이 되고 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그 울산 하면은 그 산업화, 공업화로 그 아주 그 참 발전이 많이 되어진 가운데 그 1962년도부터 시작해서 공업 그 산업 혁명이 막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가운데 그 한때 그 많은 물고기 떼가 그 또 떼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이제 환경 오염이 탁해지고 자연이 그 훼손되고 하는 가운데 그 울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환경 단체하고 그 울산 공무원들이 많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예, 예, 고쳐진 것 같습니다. 62년도에 울산이 그 우리 공업 단지로서 출범을 하기 이전에는 예. 이 물을 예. 울산에 살고 있던 시민들이 예. 음료수를 식용으로 예. 바로 떠다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이렇게. 깨끗한 물이었는데 예. 그 무렵에는 울산 시민이 예. 전체 인구가 8만 5천 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한때는 120만이 훨씬 넘어가는 예. 그런 거대 도시로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 8만 5천 명이 살 때하고 120만이 살 때하고는 예. 이 강이 부담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 전혀 달랐죠. 아, 그러다 보니까 예. 물 자체가 네. 한때는 6등급수, 6급수로 떨어져가지고 예. 아무 짝에도 못 쓰는 아주 더러운 물로 되었는데 하하. 그동안에 울산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돈도 예. 많이 들이고 예. 기업체, 시민, 그 관공서 합심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꾸준히 예. 해서 이제는 1급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아. 조금만 처리하면 먹을 수 있는 물로 아, 그렇게 예. 깨끗한 물이 됐고 아, 이 물에는 예. 그동안에 사라졌던 은어, 연어, 황어 이러한 고기들이 그 지금 많이 이제 등장을 했고 예. 사라졌던 고기들이 이제는 물고기만 73종 예. 조류가 30 몇 종. 아, 예. 하여튼 전체 울산에 있는 이 태화강 언저리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 예. 900여 종이 됩니다, 이제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지금 이제 자연 환경이 아, 에코 울산이라고 그래서 그 2004년도에 에코 예. 울산을 그 생태도시 울산을 선언을 했고 예. 그 2005년도에는 또 거기 여러 가지 계획을 예. 그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계획을 그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시민 단체와 그 울산 그 또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울산 시청에서 그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연을 갖다가 그 환경을 또 살리고 또 그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담내로 그 또 도움을 주셔갖고 여기 이제 태화로도. 또 이제 그 많은 그 돈을 또 이렇게 들여서 기부를 또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에 이런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참 태화루가 단장을 했군요. 이게 506억이나 들어갔지만은 예,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동안에 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했는 울산 시민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예. 아주 좋은 휴식권 이보다 더 좋은 휴식 공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될 만큼 예. 아주 좋은 휴식 공간을 지금 제공을 했는데 물론 예. 역사적인 어떤 그 사적 이런 의미로서도 이게 의미가 깊지만은 예. 울산 시민이 와서 이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주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현판에는 클테자에다 화어라자 그 이제 그 누가 할 때 누자를 누 저게 이제 그 그 태화루, 예. 예, 태화루가 지금 아주 그 참 그 현판이 참 글을 참 누가 썼는지 아주 잘 써 놓았습니다. 예, 남쪽 편에는 예. 그 저 글을 쓰신 분의 이름은 저쪽에 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아, 예, 남쪽 편에는 예. 그 한자로 되어 있고 뒤쪽 편에는 예. 울산이 한글의 도시 아닙니까? 아, 예, 예, 예. 북쪽 편에는 한글로 태화루로 도시가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이제 태화로 그 이렇게 그 주변에 담벼락에는 아주 그 저 담을 참 고풍스럽게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렇게 이제 보니까 지금 이게 물이 지금 우리가 보는 쪽이 이제 서쪽이죠? 예, 예, 서쪽이고. 서쪽에서 지금 물이 동쪽으로 지금 흘러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렇게 보니까 한반도 형국으로 이렇게
고와집니다. 또 주변에 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무궁화들이 많이 심어져 있던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무궁화가 저기 여러 종류가 그 종류가 만들어져 가지고 심어져 있는데 그 심경구 박사께서 그 울산의 어떤 애향심이 잔뜩 들어 있는 그런 무궁화들이 저게 그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중에 가을 되면 무궁화가 저게 화려하게 피어서 지금보다는 또 다른 어떤 풍광을 연출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무궁화 그 나무 밑에는 그 많은 그 철쭉이 꽃이 참 피어서 참 아름다운 풍경들을 참 그 얼마 전에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철쭉 꽃이 많이 지었네요. 아, 철쭉은 지금 안 보이고요. 지금 노랗게 보이는 거는 저거는 금계곡입니다. 아, 금계곡. 아, 저 위에 올라가면 꽃이. 조금 더 저쪽에 올라가면은 지금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했는 꽃 대향연이 그 펼쳐졌었거든요. 끝났지만 아직도 꽃들이 여러 가지 꽃들이 지금 좀 꽃양귀비, 자작, 그다음에 수레국화, 여러 가지 꽃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그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금계곡 꽃이 피어오고 있는 그 옆으로는 자라고 있는 저 대나무들이 울창하게 지금 보여집니다. 대밭길에서는 그 음이온이 많이 그 발생한다고던데 많은 그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그 많이 나오셔서 저렇게 그 산보를 하시고 자전거를 또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운동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가 그 한때는 그렇게 지금 그 지방 그 정원이 생기기 전에는 그 많은 그 쓰레기하고 그 하우스촌에서 그 나오는 그런 그 아주 그 오염물질들이 참 많았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이렇게 맑은 모래 속에서 흘러가는 이 물이 아주 참 깨끗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일급수입니다. 그때는 이 물이 그 6급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1.3ppm. 그 아무짝에도 못 쓰는 물이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그 버려지는 오수나 폐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물을 전부 오수관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수 처리장으로 다 가서 처리를 해서 그 바다로 보내거나 다시 재활용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울산. 지금 7수면은 사람이 먹어도 무관하다는 조금만 처리를 하면 그냥 먹으면은 그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만 처리를 하면 아직은 먹어도 아직은 그렇다 이 말이죠. 바로 먹을 수는 없죠. 자, 이렇게 물이 깨끗해진 가운데 그 뭐 연어 때 또 황어 때 그 철 따라서 또 이렇게 많은 그 새들이 여기를 또 까치 때하고 또 이제 그렇게 또 까마귀 때가 갈가마귀하고 백로가 겨울에는 백로 그 여름에는 제가 헷갈립니다. 백로 때하고 백로와 갈가마귀가 그 계절 철 따라서 철 따라서 가지고 오면서 저쪽에는 그 백로가 또 쉬어가는 그런 그 장소가 돼가 있고 그렇군요. 저녁이 되면 저녁 무렵에는 그 갈가마귀의 그 군무가 굉장한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렇게 그 물이 맑아지고 생태 복원이 또 이렇게 이루어진 가운데 그 연어 때가 또 이렇게 알을 낳고 그 또 이렇게 황어 때가 그 여기서 알을 낳고 한다는 것은 아, 참, 이 울산 그 시민분들이 많은 그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참. 해가 거듭될수록 여기에 그 태화강 연변에 있는 살고 있는 동식물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400몇 종이었다가 700몇 종, 이제는 900종이 넘습니다. 조류, 양수류, 포유류, 그 다음에 사람까지 포함해서 지금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그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 물고기 떼가 아주 크고 작은 그 물고기 떼가 저렇게 은빛 찬란한 그 물이 흐르는 그 이 태화강 주변으로 지금 그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오르는데요.
저 물고기들이 참 아주 그, 참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아주 그 백로죠? 네, 저거는 두루미? 저거는 예. 무슨 제두루미처럼 아, 보이는데. 예. 아주 흙두루미가 아주 그냥 그 참, 아주 그참 품위 있게 잘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예. 제가 조금 전 점심 시간에 가서 예. 봤는데요. 저쪽에 보이는 다리 밑에 예. 팔뚝만한 잉어가 수도 없이 거닐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 다리 밑을 보면 말입니까? 엄청 엄청 예. 진짜 이만합니다. 이만한 잉어가. 오. 그래요. 한번. 다른 고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예. 잉어가 예. 어슬렁어슬렁하고 있습니다. 아, 야,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 그러면 태화강 그 주변을 또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영상을 그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또 여기에 그, 뭐, 은하수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밭 사이로 그참 설치해 놓은 그런 어떤 조명들이 아주 아름답게 또 저녁에는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아니면 타지에서 왔는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니까 지금 저쪽에 다리로 보이는 그, 저 이제 그 아주 참그 예쁘게 다리를 저게 멋지게 심리대박교라고 하는데요. 네. 저거는 고래의 모양하고 예. 백로의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아, 고래의 그양 모양과 예, 백로의 그 백로의 모양을 형상화시켜서 저렇게 이제 그 다리를 그 아름다운 다리를 놓아줬군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그 야간에 그 조명이 그저 강물 사이로 비춰지는 그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야경은 예.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십리 대밭길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은 그 꽃공원이 또 있는 가운데 그 휴일 주말에는 그 많은 그 이렇게 또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그렇군요. 가지 행사가 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국가정원으로는 아직 채택이 되진 않고 조만간에 될 걸로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성도 거기에 그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여기 보니까, 보호수, 그, 이렇게 모감주나무가 18분 군락지로 이렇게 알려졌네요. 요 밑에 아, 있죠. 그렇군요. 수준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18그루 나무 그렇군요. 따로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모감주나무군요. 모감주. 예. 예. 열매로 염주를 만듭니다. 예, 맞아요. 그 우리 불가에서 모감주나무 그 열매로 그 염주를 108염주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많이 그 저쪽 심어져 편에는 있군요. 저 이팝나무가 아, 400년 된 이팝나무가 있다고 예. 합니다. 저 아, 가보지는 예. 않았는데 아, 저쪽에 지금 여기 찻길 건너에 있다 이 말이죠? 건너에 있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저쪽이 아, 예.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고 예. 그러면은 이팝나무가 예.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모습을 예. 아름답게 드러낼 걸로 생각이 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팝나무가 400년이나 된그이 팝나무가 지금 그저길 건너에 그참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자, 여기는 보니까 아주 그 이렇게 아주 그 조선 소리 그 아주 참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건 근간에 그 심어 놓은 그 나무인 것 같습니다. 예. 태화루를 복원을 하면서 예. 같이 심었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 주변을 한번, 여기서 또 보는 또 시각하고, 저쪽에 들어온 입구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이제 각도에 따라서,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그, 참,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주차장이 좀 예. 열악하거든요. 예. 건너편에 예. 주차장을 세워 조성을 한다고 아, 여기는 이렇게 이제 태화강 그 주변 그, 이게 이제 이게 산책로이군요. 그렇죠. 예. 십리대습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제 그, 자, 태화루를 지금, 한 바퀴를 돌면서, 지금 그 태화루 경내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들어가는 가운데 뭐 SOL 그 사회공헌 기념석에서 이제 태화루를 SOL에서 공사비를 전액을 기부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100억을 기부를 했어요. 아이고, 큰 돈을 기부를 했군요. 울산은 각 기업체하고 시민하고 관공서가 서로 이렇게 뜻을 합쳐서 뭔가를 잘 해나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렇게 태화루 그 경내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 이렇게 현판이 예, 그 정면에서는 그 태화루라고 이렇게 한글로 돼 있고요. 뒤편에서는 그 태화루가 한자로 그 뒤편에 있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울산은 예. 한글의 도시입니다. 아, 예.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님이 예. 울산에서 태어나셨고 아, 평생을 예. 한글을 위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예, 예. 한글 관련되는 예. 글을 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 예. 그 이렇게 그 전국을 돌아봐도 참 이렇게 현판에 그 한글이 이렇게 붙어 있고 한쪽에는 또 이렇게 한자가 붙어 있는 그런 누각들이 그렇게 보기가 참 드문 곳인데 여기 그 태화루는 참 유독 그렇게 한글학자 또 최현배 선생님을 또 이렇게 기리는 마음에서 그 지금 현판이 이렇게 붙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은 도체 보면은 예. 한글 관련 어떤 조형물, 전시물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글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태화루에 걸려 있는 그 한글 을이 이렇게 더욱 더 참 이렇게 엿보입니다. 예, 이렇게 그 보니까 참 그 태화루 누각이 예, 아주 그 견고하게 잘 지어졌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 보니까 이 지금 석재가 그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 석재가 260톤. 예. 목재가 485톤. 아, 그렇군요. 기와가 48,717장. 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 여기는 이제 지금 들어간 입구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세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여기 참 이렇게 누각을 들어가는 입구에 아름다운 그 단층이 이렇게 수놓아졌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계단을 들어서는 가운데 목재로 아주 참 참 견고하게 잘 해놨습니다. 자, 위로는 보니까 이렇게 아까 태화루의 기둥들이 총 보니까 36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졌더라고요. 그 형식을 예. 이야기하면 예. 그 정면 예. 7칸, 예. 측면 4칸, 예. 그 다음에 지붕은 팔짝 지붕이고, 예. 기둥은 주심포 기둥이라는 배흘림 기둥. 이게 영조 구석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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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무량수전 같은 데 가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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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모양. 예, 예, 그러네요. 보니까. 예. 아주 그 견고한 그 참 그 나무 목재로 해서 아주 잘 지어놓은 그 누각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그 보니까 이제 그 백로가 저렇게 예, 참 그 상징적으로 울산의 시조가 백로. 야, 그렇군요. 또 여기 이제 용도 이렇게 단층으로 여기 이제 잘 황룡년하고 예, 있으니까 용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과 백로를 그 해서 단층을 잘 해놨습니다. 자, 밑에서 보는 그 풍경하고 또 이렇게 그 태화루에 올라와서 또 내려다 보이는 태화강의 그 물줄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그 참 이렇게 그 많은 울산 그 시민분들이 그 지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전거를 저렇게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이렇게 산보를 그 즐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예, 여기가 오늘 그 날씨가 참 그 여름 날씨 여름 날씨죠. 예, 여름이 덥었죠. 참 이렇게 봄인가 싶더니 여름이 오고 또 이렇게 산천에는 그 참 녹음이 짙게 그 깔린 가운데 참 이렇게 그 태화강 그 주변에는 그 햇빛에 저렇게 반짝이는 그 은빛
그 물결들이 바람에 잔잔하게 일어나면서 그 밤의 은하수를 보는 그런 광경 같습니다. 이렇게 그 주변으로 저 문수산이죠? 예. 여기 이제 문수산이고 여기 앞에는 남산이 자리하고 문수산에는 문수 예. 문수암이 문수사가 있고 예. 밑에는 울산대학교가 있습니다. 문수암과 이제 부산이 보이는 그 저기에 문수봉이 올라가면 다 보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울산 시내 예. 울산시 모습이 다 보입니다. 예. 그 어느 지역을 가도 그 큰 도시에는 이렇게 남산이 그 있는 것 같습니다. 남산하면 그 뭔가 참 이렇게 그 아름다움 있는 그런 모습도 그 설킨 그 일화도 있을 터인데 울산 팔경이 저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 은호람인가? 그렇군요. 은호람인가? 예. 아하 그렇군요. 지금은 이런 그 건물들이 그 풍광을 많이 해친 그런 감이 있지만 예. 옛날에는 여기가 그 여기에 글을 남긴 사람들이 예. 여기 앉아서 그 시를 적었는데 예. 이만큼 좋은 데를 본 적이 없다 하는 그래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여기가 좋았다는 이야기죠. 예. 또 이렇게 보면은 저 밑으로 해서 보면은 그 누각이 하나 있던데 만의정의 그 관어대도 있고 그만큼 이렇게 주변 풍광이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시를 또 즐기는 분들이라든가 그 예전에 그 선비들이 옛날 문객들이 예. 남긴 예. 그 글이 예. 107수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태화루 관련 예. 그 예. 책자를 보면 아 예 그러시군요. 태화루에 그 나와 있는 그 참 소개하는 그 책자에 그렇게 실렸군요. 예. 예, 참 이렇게 오늘 휴일도 아닌데 그 태화루에 그 시민분들이 예, 참 그 오셔가지고 참 깊은 담소를 나누시면서 쉼을 하고 계시네요. 아 여기 공기가 정말 깨끗하게 안 느껴집니까? 옛날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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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냄새가 말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공업화로 그 상업화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환경이 많이 그 혼탁해 있던 것을 지금에 와서는 그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그 생태계를 복원하는 가운데 많은 그 울산 시민들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그 참 환경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울산에는 많은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1인당 예. 그 돌아가는 공원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예. 3.34평 정도 1인당. 아, 1인당. 한때는 2평만 돼도 제일 많다고 했는데 지금 예. 제가 어디 책을 보니까 예. 3.34평 1인당 돌아가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그 참 이렇게 태화강 그 물줄기를 또 바라보니 그 여기가 이제 한반도 이렇게 모양으로 그러니까 어떤 태극 모양과 같이 이렇게 또 비춰지기도 하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 것 같은데 모양이 그렇게 예.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예. 물길을 바로 태우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거든요. 저쪽 바로. 그러면은 많은 땅을 확보를 예.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안 한 게 천만다행이고 예.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 거는 울산 시민들 봐서는 큰 다행이라고 봐야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한반도 태극 모양과 비슷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그 S 모양을 또 살려서 이렇게 보니까 금계곡이 피어 있는 곳이 그러니까 동해안에 그 산성이 지금 오륙도에서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는 해파랑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 같이 느껴집니다. 거기가 강이 한반도고 예, 예. 역으로 예. 저쪽에 육지가 바다고 예.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금계곡. 금계곡 꽃이 피어진 곳이 울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궁화 꽃이 나무가 또 무궁화 나무가 많이 이렇게 그 심어져 있는 곳에 그 참 이렇게 무궁화 꽃이 필 때는 아주 참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그 꽃이 예, 장관이겠습니다. 예예. 예.
아, 참 이렇게 태화루에서 산성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경상남도 울산 광역시 태화강 주변을 바라보는 참 모습이 아주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참 오늘 또 이렇게 또 주변을 또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은 또 어디에 울산에 가면 가볼 만한 곳이 있습니까, 선생님? 울산에는 정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 국보, 예. 원구대 암각화와 예. 전전리 각서, 아. 그것을 울산시가 보유를 하고 있고, 예.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원구대 암각화는 예. 울산 시민의 보물이 아니고, 예. 대한민국만의 보물이 아니고, 세계의 보물입니다. 유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것이고, 예. 암각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에는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암각화는 지금 어디로 어떻게 왕구대 암각화인데 여기서 거리가 예. 한 30km 정도 떨어져 아, 예. 있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울산이 예. 산업도시, 옛날에는 산업도시, 공업도시였지만 이제는 생태도시, 문화도시, 예. 환경도시로서, 예. 창조도시로서 이게 예. 새로 변하고 있는 참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예. 예. 냄새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예. 지금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시민들 마음가짐도 참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니까 예.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와서 쉬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경상남도 울산 광역시 문화관광 해설사로 계시는 윤주용 우리 선생님께서 산성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울산 광역시 예, 참 이렇게 문화관광과 해설사로 계신 윤주용 선생님을 또 통해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또 여기 태화로에 대한 역사 깊은 말씀을 참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또 산성에 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태화강 지방 정원을 이어서 또 영상을 또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산성은 지금 태화로를 지금 뒤로 한 채, 자, 이렇게 태화강 줄기를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태화로 밑에 이렇게 무궁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버드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금계국이 활짝 피어진 꽃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강에는 자, 보십시오. 저 물가에 지금 뛰어오르는 물고기들 보이십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지금 이렇게 물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들이 아주 장관입니다. 자, 예, 이렇게 금계곡이, 어이구, 저기는 뭐지? 큰 물고기가 뛰어오르면서 저 보십시오. 예, 지금 이렇게 자, 주변의 영상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 저 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태화강 주변으로 금계곡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져 있고 그 주변으로는 버드나무가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백로가 산성 앞으로 지나가면서 앞에 와서 앉았네요. 자. 예, 이렇게 가로등에서는 스피커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저기에는 팔랑개비가 저렇게 바람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아름답지 않습니까?
태호강의 지금 이 풍경입니다. 예, 이렇게 그 울산 태호강변에 많은 그 무궁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은 울산 그 시민분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많은 나무가 또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그 무궁화를 또 사랑하는 평생을 무궁화 꽃을 위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연구를 하신 그 울산에 사시는 그 신경구 박사님이 큰 뜻이 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그 무궁화 꽃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다 그 심어져 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그 무궁화 꽃이 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으로는 이렇게 금계곡이 참 아주 쭉 줄비하게 피어져 있는 가운데 참 이렇게 또 하얀 나비 한 쌍이 참 저 보십시오. 날아와서 또 이렇게 주변에 그 꿀을 빨려고 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니까 그 무궁화 나무가 또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가운데 그 대나무 숲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저 대나무 숲 십리길 대교 밑에는 저렇게 또 그 카누를 또 타고 즐기는 분이 또 계시네요. 아, 예. 그런 가운데 주변에 저 물고기 떼 뛰는 모습 보십시오. 아, 여기는 이제 많은 물고기 떼가 이렇게 맑은 물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많은 고층 건물들이 함께 하고 있으면서 또 큰 그 물고기가 앞에서 뛴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부두둑 소리가 나네요. 예. 아, 여기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저 고층 건물에서 태화강을 바라보는 그 이 강줄기를 보면은 아주 시원하겠습니다. 이 물이 서쪽에서 이렇게 가지산에서 내려오면서 동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 47.56km라고 하는데 울산 그 가지산에서 도심을 휘감아서 동해 바다로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 대숲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대나무가 이 부딪히는 소리, 바람결에 그 대나무들이 서로가 이게 이제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는 소리가 아주 힐링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바람결에 하나둘씩 그 떨어지는 그 잎사귀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대나무 숲길을 예. 자, 이 소리 들리십니까? 예. 그러면은 대숲길을 한번 향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고 계시네요. 자, 여기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여기는 보니까 작약 꽃이 피어진 곳인데요. 예, 지금은 이제 작약꽃이 많이 그 시들어서 잎새만 지금 무성합니다. 예. 자, 주변으로는 이렇게 자, 아주 시원한 대나무에
걸맞는 또 이런 그 의자가 대나무밭 사이에 이렇게 빈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앉아 보겠습니다. 아이, 주변 이렇게 작약꽃이 보이는 가운데 대나무 숲속이 참 가려져 있는 곳이 참 시원합니다. 자, 주변으로는 이렇게 아파트 건물과 또 동강병원도 보이고요. 예, 뭐 또 이렇게 골프 연습장도 보이고 여기에는 많은 그 음식점들이 보이는 가운데 자, 보십시오.